안녕하세요, 먹구름입니다. 기아차의 새로운 소형 SUV인 SP가 드디어 하반기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SP는요, 소닉과 스포티지 정도의 작은 차체를 가진 SUV인데요. 출시가 된다면 현대차 코나와 쌍용차 티볼리를 압도할 수 있을 만큼 인상적인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연목구름 생각에는 지금까지 국내에서 출시된 소형 SUV 중에서 코나와 티볼리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소형 SUV라고 한다면 앞으로 SP가 소형 SUV 시장을 압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목구름 말처럼 과연 시장에서 압도할 수 있을지 영상으로 SP를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경쟁력 높은 디자인을 무기로 기아차는 SUV를 포함한 다양한 차량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에서 높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특히 SUV의 경우 스토닉, 소울, 리로, 스포티지, 소렌토, 텔룰라이드, 모아비까지 탄탄한 라인업을 구축했는데요. 하지만 국내 시장에서 MPV를 대표했던 기아차, 카렌스의 경우 한국 GM의 올란도에 밀려서요. 제대로 기 한번 펴보지 못하고 최근 단종되는 비운의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올란도 판매량 대비 절반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의 판매량과 함께 코란도, 투리스모보다도 낮은 판매량으로 잘나가는 기아차 라인업 중에서 썩은 일이라고 표현해도 무색하지 않을 만큼 아쉬움이 남는 차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카렌스를 대체할 목적으로 새로운 컴팩트 SUV가 탄생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SP입니다. 하반기에 출시를 앞두고 최근 국내 자동차 커뮤니티에서 기아차의 새로운 컴팩트 SUV인 SP가 포착되었습니다. 비록 위장막에 촘촘하게 가려져 있지만 서울 모터쇼나 지난해 인도 시장에 공개된 SP 컨셉카와 상당히 유사한 디자인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지금의 시기라면 양산차 모델로 판단됩니다. 기아차가 인도 시장 선점을 위해서 지난해 2월에 선보인 소형 SUV SP는요, 지금까지 기아차가 선보였던 SUV 중에서도요, 가장 강력하면서 새로운 디자인으로 소형 SUV도 충분히 멋진 디자인을 제공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새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차량의 사이즈가 작아지면요, 뭐 가격도 물론 낮아지죠. 하지만 디자인도 밋밋한 디자인 때문에 아쉬움이 남게 되는데요. SP라면 지금까지 소형 SUV의 이미지를 과감하게 잊어버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누군가 이 차량이 스토닉과 스포티지 사이에 위치한 소형 SUV라는 차량을 알려주지 않는다면요, 소렌토 정도의 크기를 가진 중형급 SUV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소형 SUV의 경우 다양한 방식으로 원가 절감이 진행되는 어떤 대표적인 세그먼트인데요. 그런 이유에서 디자인 또한 뭐 디테일이 과감하게 제거되지만 SP의 경우 스토닉과 같은 소형 SUV가 비교해 본다면 확실히 높은 디자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디자인을 살펴보면 헤드램프와 주간주행 등은요, 최근 코나와 산타페에서 적용된 것처럼 더 이상 슬림해질 수 없는 그런 디자인이 적용되었는데요. 한 가지 현대차와 그리고 기아차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현대차는 헤드램프와 주간주행 등이 서로 뒤바뀐 반전된 형태였지만 기아차는 헤드램프와 주간주행 등이 반전되지 않는 기존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디자인 차이는요, 실내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전자식 버튼 변속기를 적용한 현대차와
전자시, 기어, 노후 변속기를 적용한 기아차의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조금씩 다른 디자인으로 차별성을 확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강렬하고 유니크한 듯한 느낌의 SP의 디자인은요, 마치 랜드로버 이보크 차량을 연상시킬 만큼 멋진 디자인입니다. 타오르는 듯한 이글거리는 눈빛을 보여주는 SP는 랜드로버 브랜드에서 가장 젊은 라인업인 이보크와 굉장히 유사한 느낌이죠. 기아차의 시그니처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는 호랑이 코 그릴은요, 더욱 디자인이 세련되면서 다듬어졌습니다. 현대차와 비교시 디자인을 계승하는 관점에선 분명히 기아차가 현대차보다 패밀리 룩을 잘 이어가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소형차답지 않게 웅장하고 강렬한 디자인의 휠은 소형 SUV보다는요, 대형 SUV인 마치 모하비 같은 차량의 그릴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헤드램프부터 테일램프까지 수평으로 길게 이어진 캐릭터 라인은요, 손잡이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데요, 테일램프까지 이어지면서 작은 차체를 더욱 크게 보이는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측면부 디자인은요, 2018년도 유럽 올해 차로 선정된 볼보 XC 40이 연생되는 디자인인데요. 양산차에서도 이 정도 디자인이 적용된다면 동일한 소형 SUV 중에서 이 정도로 높은 디자인 경쟁력을 갖춘 차량은 단연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후면부의 디자인도 테일램프를 포함한 범퍼 하단이 수평으로 디자인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디자인은 차체를 더욱 넓게 보이게 만들고요. 테일램프와 트렁크 라인은 볼륨감과 동시에 역동적이면서 스포티한 느낌을 전달합니다. 테일램프 사이에는 세팅 크롬 가니시가 연결되어 있는데요. 양산차에도 동일한 디자인이 적용될 것 같습니다. 입체적인 패턴과 함께 테일램프와 테일램프 사이를 연결하는 음각으로 처리되면서 새로운 디테일을 자랑합니다. 실내의 디자인의 경우 소형 SUV에서 찾아보기 힘든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12.3인치 정도로 보이는 대형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있는데요. 아쉽지만 이러한 디자인은 실제 차량에서는 적용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요, 이 차량의 가격을 고려해보면 쉽게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죠. 3월에 개최된 서울 모터쇼에서 기아차는 SP 콘셉트카를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초에 인도에서 공개했던 것보다 디테일이 수정된 차량으로 해당 차량은 실제 양산형에 가까운 디자인이며 기아차가 양산형 콘셉트라고 언급했습니다. 연못구름은 이 차량이 실제 출시될 양산차와 몇 가지 디테일을 제외하면 거의 비슷한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견해는요, 최근 모하비 페이스리프트인 마스터피스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동영상 하단에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 참고하십시오. 슬림한 디자인의 헤드램프와 하단의 주간 전조등은요, 안쪽으로 진행될수록 깊이감을 적용한 디자인입니다. 와, 소형 SUV에서 이 정도 디자인이 적용된 점은요, 정말로 파격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풍성한 볼륨감과 솔리드한 디자인이 결합되어서 소형 SUV의 감성적인 디자인을 연출합니다. 개인적으로요, 이 각도에서 바라본 SP의 디자인은 세그멘트를 넘어서요, 정말로 멋진 디자인이라고 연못구름은 칭찬하고 싶습니다. 후면부 디자인도 유니크한데요, 테일램프와 테일램프 사이를 연결하는 크롬부 중앙에는요, 기아차의 로고가 삽입되어 있는 디자인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러한 디자인 처음 보시죠, 국내 차량에서요. 양산형 차량이 이 정도 디자인으로 출시가 된다면요, 앞으로 소형 SUV라고 해서 볼품없는 밋밋한 디자인이라는 인식 자체가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아차 SP의 세부적인 스펙은 현재까지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서열상 스토닉과 스포티지 중간에 위치하기 때문에요, 전장을 기준으로 4165mm부터 4485mm 정도의 사이즈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국내에서 차량 예상도를 리뷰하는 가장 유명한 렌더를 뽑는다면요,
현지 기자로 활동하시는 구기성 기자님입니다. 단연간 연목구름이요. 신차 정보를 리뷰하면서요. 구기성 기자님의 예상도는요. 평균 90% 이상의 높은 적중률을 자랑했습니다. 공개된 SP 후속은요. 인도에서 먼저 선보인 SP 콘셉트와 상당히 유사한 디자인이었는데요. 최근 국내 도로에서 목격된 위장막 차량도 양산차와 상당히 유사한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기아차가 최근에 공개한 렌더링이 있었죠. 렌더링 사진도 상당히 유사한 디자인인데요. 이례적으로 기아차가 선보인 컨셉트 차가요. 곧 양산형임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 이대로만 출시된다면 소형 SUV 시장을 선점하는 것과 같은 멋진 디자인의 SP는요.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인도 시장에서도 소형 SUV 시장을 충분히 사로잡을 것 같습니다. 기아차의 소형 SUV인 SP까지 하반기에 출시되면서 소형 SUV 시장은 춘추전국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 같습니다. 현대의 자동차의 코나와 기아차의 스토니, 리로, 소울, 쌍용차의 티볼리, 루노의 QM3까지 다양한 소형 SUV가 시장의 볼륨 확대와 동시에 치열하게 경쟁을 펼치게 될 것 같습니다. 기아 SP는요, 올해 하반기에 출시가 예상이 되고요. SUV 시장에서 주인공 역할을 하고 있었던 뭐 대표적인 코나와 티볼리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 될 것 같습니다. 연목구름의 신차 정보가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공감은 연목구름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신차 소식을 가장 빠르게 듣고 싶다면 연목구름의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이상 연목구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